춘천시 선거구 법정토론회가 오늘 춘천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상대 후보의 자질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1여 이하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춘천시 선거구.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레고랜드를 계기로 춘천 도심에 관광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이미 나온 공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님은 TV토론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서도 최 시장님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지금 누가 뭐 제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얼마나 춘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허영 후보는 청년 수당 지원과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고 김진태 후보는 재원 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한 어느 정도의 돈이 과연 드는지 또 그건 어디서 조달할 건지 2,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활동 비용. 정의당 강성경 후보가 출산과 보육에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성차별 금지법을 입법하겠다고 하자 김진태 후보는 동성 결혼까지 법제화하겠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려있고 이게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자 말자 여기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동성 결혼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허 후보에게 대구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통일종단철도 공약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 후보는 김 후보가 의정보고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캠프페이지 국비 부풀리기 등 허위 사실을 확산시켰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강 후보는 김 후보의 3대 공약 중 하나인 레고랜드 정상 추진을 놓고 민간 부동산 사업을 위해 땅을 헐값에 넘긴 것이라며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약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지만 소모적인 감정 싸움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